Let's go. 아까 낮에 미나한테 연락 왔다? 갑자기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 거야. 기집애가 누굴 소개시켜줄 눈치긴 한데 난 눈치 없는 척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개팅 어떠냐 하더라고. 야, 나 완전 속은 대환장 파티였는데 또 선배잖아. 아닌 척하면서 이 선배의 고상함을 지키면서 우리 미나 친구면 어릴 텐데 몇 살일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미나가 언니 나이가 좀 많아요. 한 36? 근데 엄청 자상해요 이러는 거야? 너 알지? 내 전남친들 다 어리고 나쁜 새끼들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딱 반대인 사람들 찾고 있었잖아. 찾은 거지. 나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겠구나 싶은 거지. 야, 근데 우리 미나가 센스가 좀 좋냐? 바로 사진을 보내주더라.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또 너무 괜찮아요. 야, 얘 이제 나의 남자친구야 막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몇 번 만나고 사귀지? 우리 여행 가자 그럴까? 그럼 제모해야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근데 갑자기 저 지하 2층에 있는데 자존감이 올라오더라. 너 그거 아냐?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되게 초라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예의상 미나야, 이 오빠는 나 소개받는 거 괜찮대?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미나가 장이 없어. 야, 이게 지금 한 7시간쯤 전 일이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카톡을 잘못 보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십이더라. 아, 인연은 이럴 거면 왜 연락한 거지? 아니, 왜 연락한 거지? 안녕하세요. 94년생 김예은입니다. 저는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157입니다. 저의 취미는 수영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자주 걸어서 여행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기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하자인데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은 존재들,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초록색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언제는 막 올라오는 잔디처럼 푸릇푸릇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녹음이 지는 나무처럼 편안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록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거요. 웃는 거? 울어볼까요? 울어요?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인데요. 준비된 배우 김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랬잖아.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거 지금 누구 위한 거야? 날 위한 거야? 아니야, 엄마를 위한 거야. 내가 지금 왜 누구 때문에 이곳에 가면서 살고 있는데. 엄마, 지금까지 엄마 살라는 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좀 놔줘. 제발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엄마, 나 창피하구나. 내 딸 이렇게 예쁘고 이런 일 한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다 안 그래서 창피한 거구나. 난 창피해. 스무 살 먹고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나도 창피하고 엄마도 쪽팔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 길이 많이 힘들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막 TV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사실 그 직업군이잖아요. 걱정 안 시킬게요, 엄마. 사랑해요.